네, 이 시간에는 222페이지에 그 법치 행정과 행정구제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이게 행정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행정. 행정을 다루는 법률의 내용을 지금 잠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행정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네, 여러분 뭐 시청이나 정부청사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 그게 행정이죠? 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자, 뭐 이익집단 같은 경우는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집단인데, 이게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들, 행정이라는 것은 그 반대죠. 이제 공익, 공익입니다.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작용을 행정이라고 합니다. 뭐 행정이라는 말 자체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거기 밑에 두 번째 칸에 있듯이요, 이제 시민혁명 이후에 그 전제 군주로부터 이제 시민혁명을 성공시켰죠. 그러면 이 권력을 다시 또 권력자가 남용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 삼권분립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다 배우신 바예요. 그죠? 예,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거기서 바로 이제 사법, 뭐 행정, 입법 이런 개념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의 개념은 언제 등장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 시민혁명 이후에 예, 권력 분립 개념이 등장하면서 행정이라는 개념도 등장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시민혁명이 벌써 200년 넘었죠. 200년, 300년 됐기 때문에 그 초기의 행정 개념하고 예, 현재 21세기잖아요. 현재의 행정 개념이 이제 약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오늘날에는 국가가 할 일이 단순히 뭐 어떤 치안을, 치안이나 질서 유지, 뭐 국방과 같은 것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국가의 목적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현대 국가에 있어서 행정은 바로 그 인간다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정책들을 강화하면서 이제 행정권의 역할이 커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대 복지 국가 행정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에 행정의 원리, 이거 다 배운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예, 법치 행정이라고 또 나왔죠. 네, 법치 행정. 여기 보시면 뭐 실질적 법치주의다, 그 다음에 형식적 법치주의다, 여러분 다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법치 행정은 행정을 하되 법에 따라서 한다 이거야. 이제 법률이 정해지면 예, 행정은 그 법률을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거기 있듯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법의 내용에 따라서 행정을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법치 행정에 있어서의 이 법률이라는 것은 행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밖에 행정의 원리에 해서 아래쪽에 뭐 민주행정, 복지행정, 이거는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보면 사법국가주의, 이거는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보시면 사법국가주의. 네, 행정도 행정에서 무슨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면, 지금 이게 삼권분립이잖아요. 네, 행정사법 뭐 입법 이렇게 삼권분립 형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요 행정에서 요 행정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면 이 분쟁은 누가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냐 이겁니다. 행정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법적인 분쟁 처리하면 공정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사법부가 바로 법원이죠. 네, 법원이 이 사건을 처리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이 행정상의 분쟁을 처리하는 국가, 이걸 일러서 부르는 말이 사법국가입니다. 사법국가. 그러면 대한민국은 역시 사법국가다 이거죠. 사법국가. 우리나라는 대법원이 있죠. 저 서울의 그 서초동에 보면 서초구에 대법원이 있고 대법원 산하에 행정법원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행정사건도 역시 사법부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거 사법국가입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방분권주의는 이미 배운 거죠. 각 지역에 일정한 지역을 독자적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그 행정을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걸 지방분권주의고 우리나라도 이걸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이제 가시면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행정기관의 종류 이런 말이 나와요. 네, 행정기관의 종류. 여러분 이제 그 시험에 합격하셔야 공무원이 되고 아직 그 공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서울시. 그러면 서울시의 행정의 총 책임자가 서울시장이잖아. 시장. 네, 서울시장. 만약에 여러분이 서울시민으로서 무슨 영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게 서울시장의 허가사항일 때 이제 서울시장한테 영업허가 신청을 하죠. 그러면 서울시장의 이름으로 영업허가가 떨어지지. 그죠? 그러니까 영업허가장, 허가장 딱 보면, 허가장 딱 보면 맨 밑에 서울시장 아무개, 네, 서울시장 아무개 해놓고 이제 도장 꽝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아무개라는 사람 있지, 요 사람. 그러니까 요 사람 이름으로 대외적인 의사표시를 한다 해가지고 요 사람을 바로 서울시장이죠. 서울시장을 바로 행정, 관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행정관청. 자, 행정관청의 개념은요. 개념은 그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서울시에 있어서는 서울시장이 행정관청이야.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그럼 정부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대통령의 이름으로 무슨 허가나 인허가가 나오는 경우는 뭐 없겠죠, 대통령이. 근데 혹시 뭐 대통령의 이름으로 무슨 어떤 행위가 있다 이거지. 그럼 역시 대통령도 행정관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부는요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름뿐만 아니라 현재 그 17개 부처가 있잖아요. 각 부처의 장을 장관이라고 하죠. 그러면 장관도 각자 자기 소관 업무 범위 내에서는 각자 자기가 의사표시를 외부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각 장관의 이름으로 하죠. 그러면 행정부처 각 장관도 역시 행정관청이 됩니다. 뭐 여러분 가까운 곳, 제일 가까운 곳, 사시는 곳 제일 가까운 곳에는 구청장이 있죠. 또는 시장이나 군수,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군수가 있겠고. 그럼 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도 행정관청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행정관청. 그런데요, 자, 그 다음에 그 행정 보조기관이라고 나오죠. 두 번째. 이 서울시장이 혼자서 일을 다 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서울시의 조직을 보면 밑에 이제 부시장이 있겠죠. 서울시의 부시장이 3명이나 있습니다. 부시장 밑에 보면 각 국장들이 있고 국장 밑에 과장이 있고 과장 밑에 뭐 팀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조직에서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 위쪽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위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조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조기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서울시장이 일을 할 때 혼자서 다 못해요. 서울시장의 일을 업무적으로 밑에서 도와주는 하급기관들이죠. 그 계층상에서 하급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뭐야 보조기관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비슷한데 보좌기관이라고 또 있죠 옆에. 네, 보좌기관이라고. 이 좌자가 여러분 좌석할 때 좌자야. 그러니까 이 사람 옆에 앉아서 이 사람을 또 도와준다 이건데 도와주는 일의 성격이 좀 약간 달라요. 예, 이 사람들은요 원래 서울시장이 해야 될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손과 발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예,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조하는 건데 보호자기관은 스태프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스태프 뭐죠? 참모 역할이다. 그러니까 조언하고 네 조언하는 거예요. 조언하고 뭐 자문하고 때로는 뭐 계획을 세워주고 어떤 브레인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호자기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문기관도 따로 있죠. 이쪽에 이제 자문기관이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자문할 뿐이에요. 어떤 골치 아픈 업무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이제 그 의견을 제출하는 거야. 그럼 서울시장이 이 자문기관이 낸 의견을 참작해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자문기관의 이야기에 서울시장이 꼭 따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문기관. 의결기관이 있는데요. 의결기관의 대표적인 것이 무슨 징계위원회 같은 것이 있어요.
가끔 이제 무슨 뭐 고위직 공무원이 비위 행위를 저질러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가 바로 의결기관인데 여기에서 이 공무원을 뭐 파면 조치한다 또는 감봉 조치한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의결기관이 의결하면 서울시장이 인사권자지. 그럼 이 사람은 여기에 따라야 됩니다. 구속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 자문기관은 구속되지 않아. 그러니까 따르지 않아도 돼. 근데 의결기관이 하는 행위는 이제 구속됩니다. 의결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죠? 거기 많죠, 굉장히. 네. 그래서 이 뭐 행정심판위원회도 대표적인 의결기관이네요. 여러분 이따가 봅니다만 행정심판위원회도 대표적인 의결기관입니다. 그다음에 집행기관은 뭐 법을 집행하는 거지. 서울시에서 결정된 사항을 일선 공무원들이 집행하잖아요. 뭐 집행기관이다 이렇게. 그 밑에 표를 보시면 거버넌스라는 개념 하나 기억해 두시는데요. 거버넌스. 거버넌스는 종래의 행정조직이라는 것이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를 취해가지고 이게 관료제죠. 종래는 이제 관료제다. 그러면 행정을 이 관료 중심으로 해서 행정이 이루어집니다. 시민들은 여기 밑에 있어. 저 멀리 떨어져 있어. 관료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럼 관료제가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하면 그냥 시민들은 수동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입장밖에 안 됐던 겁니다. 종래.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의 행정이라는 것은 이러한 관료제였죠. 그러나 이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죠. 그래서 이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했는데 이 정책의 주체인 시민이 시민들과 동떨어진 정책이나 행정이 관료 중심으로 이루어지니까 안 되는 거야. 오늘날에는 이렇게 해서는 어떤 정책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거버넌스다 이거죠. 이건 이제 현대적인 의미예요. 전통적인 관료제가 현대적인 관료제로 바뀌었는데 그걸 부르는 말이 거버넌스입니다. 그럼 거버넌스의 개념은 뭐겠어요? 이제 여기에 행정기관이 있으면 행정기관을 둘러싼 많은 어떤 그 주체들이 있죠. 여기 이제 시민들, 개인 시민들도 있고 뭐 시민 단체들도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기업들도 있는 것이고, 그죠? 네, 기업. 그 조금 넓은 의미의 뭐 공기업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어떤 뭐 언론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수많은 어떤 주체들과 서로 협력을 해야만 행정을 이룰 수 있다 해가지고 부르는 말이 거버넌스입니다. 오늘날에는 정부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정책을 혼자서는 못해요. 끊임없이 시민들을 만나서 상호 토론하고 그리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설득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 시민들이 싫어하는 행위는 행정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뭐 사드를 배치한다 그러니까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발하는 거 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반발하면 이게 원활하게 정책이 수행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됐습니다. 그 거버넌스 개념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맨 아래 뭐 정보 공개제도 하나 나오죠? 정보 공개제도의 개념. 네, 여기 이제 공공기관이 있으면, 여러분 공공기관 하면은 정부기관은 당연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 정도까지 다 들어갑니다. 근데 특히 정보공개에서도 공공기관에는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데 이 알파에는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도 들어가요. 사립학교. 네. 그다음에 뭐 그 복지시설, 네. 뭐 사회복지관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보조받았을 때는 이 법에서만큼은 정보공개법이 있어요. 네, 정보공개법이 있는데 이 법률에만큼은 얘네들도 공공기관에 속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국민이 있으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청구하는 거예요. 뭘? 공개를. 네, 그거 내가 알고 싶으니 좀 알려달라 이거야. 네, 알려달라. 국민은 주권자니까 행정이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정보를 청구합니다. 국민은 바로 알 권리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 헌법 공부할 때 알 권리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바로 표현의 자유에서 나온다고 했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에서 나오는 알 권리. 국민은 이러한 알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에 기초해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정보 공개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나오는데 224페이지요.
네, 224페이지 뭐 시험이 잘 나옵니다. 여기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는 다양한 행정 구제 제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국가의 행정 작용을 하고 있는데, 국가의 행정 작용은 원래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불가피하게 일을 하다 보면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공무원들이 항상 성실하거나 항상 선하게 행위를 하는 건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국민들이 이제 피해를 구제받아야 된다 이거야. 네, 그래서 이 행정 구제 제도다. 이렇게 요걸 여러분 이 체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행정 구제 제도를 첫 번째 이제 그 행정 손해배상 제도가 나옵니다. 손해배상 제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손실보상 제도가 나와요. 근데 요 두 개를 합해서 요 손실보상은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요걸 두 개를 합해서 손해전보제도라고 합니다. 네, 손해전보제도는요 돈으로 구제를 받는 거야. 돈이 뭐예요? 네, 금전. 네. 네, 금전적으로 돈을 받는 거야. 피해를 받은 국민은. 요 손실배상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 또 뭐 나옵니다. 그거는 뭐겠어요? 네, 그거는 이제 돈과 관련 없이 다른 방법으로 구제받는 것을 말하죠. 그럼 일단 금전적으로 구제받는 두 가지부터 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이 있어요. 국가배상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국가배상법이 있는데, 국가배상법이 1조부터 7조인가 8조까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법률이 제2조가 있고, 제2조, 그 다음에 제5조가 있습니다. 5조. 이 제2조는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것이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제도가 바로 손해배상의 한 유형입니다. 공무원이라고 있어요. 그럼 공무원이 뭘 일을 하다가, 직무, 일을 하다가 잘못하는 거야. 네,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어떤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돌려서 뭐 나쁜 곳에다가 막 사용하는 경우도 왕왕 적발이 되는 경우 봤죠. 그러면 그런 행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시민들은 당신 공무원이 일 처리를 할 때 불법 행위로서 나에게 손해를 줬으니 왜 국가가 나옵니까? 바로 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게 국가니까 그 고용주인 국가가 그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주는 제도예요. 요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 요건을 하나하나씩 좀 보셔야 되는데 거기 우리 책에서는요 그 유형 해놓고 첫 번째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인한 배상 책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요거. 그래서 이 성립 요건을 좀 보면 자, 일단 공무원이죠. 공무원. 네. 공무원이 하나 들어갑니다. 공무원.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요 명칭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니까 고의. 의도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거야. 고의. 그다음에 요건 과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중대한 실수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해가지고 일 처리를 잘못한 거죠. 과실로. 그 다음에 위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에게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했어야 된다. 타인이 이제 손해를 입었을 때 여기 이제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 이제 하나라도 탈락이 되면 하나라도 성립이 안 되면 이 국가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억울하죠. 여전히 억울할 때는 뭐 민사법상으로 민사법원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5조가 있는데 이것은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영조물이 뭐냐? 영조물을 해석하기를 이른바 곡물로 해석합니다. 곡물. 곡물이다. 곡물은 이렇게 쓰는데요. 그래서 공적인 용도에 제공된 시설물을 곡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도로나 뭐 하천 같은 거. 뭐 공원. 하천에 보면 또 제방 같은 것도. 이것이 무슨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네. 그럼 누가 관리하고 있죠? 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공공기관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평소에 관리를 잘 하고 있어야죠. 그 설치할 때, 이거 만들 때부터 잘못된 하자가 있을 수 있고, 설치는 잘 했는데 관리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제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제방 설치나 또는 제방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하자가 있는 바람에 물이 제방을 넘쳤어. 제방을 넘어가지고 민간 가옥들의 침수 사태가 일어났다. 그러면 손해가 발생했죠.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5조로 간다 이거예요. 네, 시설물의 설치 관리는 이제 5조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어떤 직무상 행위 이때는 2조예요. 책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애매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제방에 물이 넘쳤다 이것도 어찌 보면 이걸 제방 관리하는 공무원이 일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중첩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법률적으로는 경합한다고 하는데 경합. 이제 제2조와 5조가 경합하게 되면 뭐 상대방은 이제 선택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돼요. 이제 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5조가 쉽습니다. 입증하기가 쉬워. 잘 보면 성립 요건이 굉장히 많죠. 이거는 이 제2조는 성립 요건이 뭐 다섯 개나 있잖아. 근데 이 제5조에서는요. 영조물일 것 그리고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을 것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여기 잘 보시면 제2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이 고의 또는 과실,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과실 책임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과실 책임주의. 공무원이 어떤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 이거야. 근데 이거는 5조는 보면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요건이 여기 없죠. 그래서 이거는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쉬워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요건으로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걸 입증 안 해도 된다 이거야. 5조로 갔을 때는 두 가지만 입증하면 되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아까 이거 같은 경우에 2조와 5조가 많이 경합했죠. 그러면 이제 5조로 가는 것이 좋다 이것이. 자, 만약에 이러한 2조나 5조가 성립이 됐다. 성립 요건을 갖췄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절차.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절차. 배상심의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거 행정기관이에요. 그래서 배상심의회에다가 일단 내가 손해액이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을 배상해달라. 이렇게 청구가 가능해요. 일단. 행정기관에게 하는 겁니다. 일단 배상심의회라는 행정기관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행정기관이 이걸 인정하기가 잘 어렵겠죠. 인정하더라도 아마 배상액수를 자꾸 줄이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곧바로 민사법원입니다. 이거 행정법원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 되는데 민사법원에다가 현재는 실무적으로 이제 민사법원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민사법원에다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배상심의회는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필수적인 절차 아니에요. 막바로 그냥 손해배상 청구해야 됩니다. 배상심의회로 가도 돼요. 배상심의회로 가가지고 뭐 배상액수를 충분히 받았다. 네, 충분히 받았다. 만족한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절차가 끝나는 겁니다. 배상심의회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액수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또 민사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225페이지에 이제 손실보상이 나오죠. 요겁니다. 요거. 손실보상의 이제 대표적인 예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어떤 A라는 사람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땅, A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에요. 여기에다가 무슨 공익사업을 지금 하려고 해요. 국가가. 가령 큰 어떤 뭐 대공원을 만들려고 해요. 대공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땅이 개인 소유 땅이더라 이거야. 그러면 국가라고 해서 마음대로 이걸 뭐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개인 땅을 사들여야죠 원래는. 예, 사들이면 되는데 그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제 보상금이 마땅치가 않다. 보상금이 굉장히 적다라고 느끼면 땅을 이제 팔려고 안 할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익사업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공익사업은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국가는요 공익사업을 위해서 공공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 개인 소유 땅을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수용. 이건 이제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제도가 있는 거예요. 수용이 뭐죠? 네.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수용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상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네. 돈으로 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돈으로 줍니다. 근데 이걸 다시요. 죄송해요. 손실배상이라고. 손실은요. 보상이라고 말합니다. 큰 실수였네요. 그래서 이 손해는 배상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손실은 보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손실보상의 성립요건, 이것도 요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공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공공의 필요에 따라서 재산권, 재산권을 이제 침해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재산권 침해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하는 것이 예, 특별한 희생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희생. 요 A라는 사람은 특별히 희생당하는 거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땅을 수용당하지 않는데 요 A라는 사람이 마침 그 공익사업이 이루어지는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유 때문에 이 사람만 특별히 희생당한 거야. 그래서 이러한 요건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이제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정확히 구별하셔야 돼요.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사례가 던져집니다. 사례가 던져지면 이것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네. 네. 그래서 어느 그 국도에 이제 싱크홀 현상이 벌어졌어. 싱크홀. 네. 움푹 들어가는 거야. 웅덩이가 만들어졌어. 웅덩이 만들었는데 이거 국도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 주체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바람에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거기에 빠져서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럼 어디에 속합니까? 바로 여러분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 도로라는 국도라는 영점을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손해배상으로 가는 거예요. 손실보상은 이제 이런 사례를 던져주면 바로 손실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이번에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도로가 지나가는 곳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더라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손실보상을 이제 고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225페이지 아래쪽에 그 이 두 가지 제도를 비교하는 표가 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바로 이 손해배상은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기관 쪽에서 뭘 잘못한 거야. 그죠? 이거 잘못한 거예요. 위법해지죠. 그다음 하자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위법한 어떤 행정작용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거는 공익사업을 한다는 것이 위법한 건 아니죠. 이제 관련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거는 적법하게 하는 거예요. 네, 적법한 행정작용에 따라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손실보상을 해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위법과 적법,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이니까 정확히 아시고 여기서 파생돼가지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거의 나옵니다. 무과실 책임은 어느 쪽? 무과실 책임은 손실보상이죠. 그 다음에 특별희생 어쩌고 나오면 이거는 손실보상 쪽이다. 그리고요 또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손실보상은 재산상, 네, 여기 재산선 나왔죠. 재산. 그래서 이 재산상 손해만 보상해 주는 것이다 이거야. 재산. 근데 이거는 재산뿐만 아니라 재산 플러스 비재산상. 비재산은 뭐 생명이나 뭐 명예 이런 것도, 네,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있죠. 정신적인 고통도 받을 수 있어요. 요거. 네, 국가배상법에 따라서는 정신적인 고통. 아까 제 방 물이 막 넘쳤어. 네, 가옥이 침수됐어. 그러면 침수에 따른 가옥의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정신적인 위자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거는 뭐라고? 요 A라는 땅, 요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수용당했으니까 요 그 토지 가격만 산정해가지고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받는 거예요. 이 경우도 땅을 잃어버리면 정신적 고통이 있죠. 분명히 막 마음이 아프지. 그렇지만 그 부분은 어때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게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6페이지에 보면 위에 민원, 요건 살짝 읽어보면 됩니다. 민원이란 말 많이 들어봤어요. 민원, 원자가 보면 원자가 뭐 원한다 그러잖아. 원한다. 그러니까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뭘 원하는 내용, 이게 민원입니다. 넓은 의미의 민원. 그래서 민원,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 가보면 종합민원실이 있어요. 종합민원실에 가면 대체적으로 뭐 주민등록 등본 발급받고 그 다음에 뭐 혼인신고 같은 거 하고 이런 것들을 일반 민원이라고 하죠. 일반 민원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고층민원이라고 있어요.
국민들이 뭔가 불평불만을 느꼈을 때 이거를 행정기관에다가 이제 해결해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건 특별히 고충민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고충민원 요즘은 그 국민신문고라는 사이트가 있죠.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뭐 불편한 게 있으면 뭐 구청 민원실을 직접 가지 않더라도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국민신문고 운영하는 그 운영 조직에 이걸 이제 각 기관에다가 배분을 해줍니다. 해당되는 기관에다 쭉 넘기면 거기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고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22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손해전보제도에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제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다른 성격으로 다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금전적으로, 그러니까 비금전적인 거지. 그러니까 돈이 아닌 어떤 다른 방법으로 구제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크게 또 다시 행정심판제도가 있고 행정소송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영업을 하다가 갑자기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어. 음식점을 영업하고 있었는데 뭐 위생관리가 잘 안 됐다, 또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만일 여러분이 뭐 3개월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 금전적으로 뭐 피해가 있죠.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영업정지 처분 자체에 대해서 다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이 잘못됐다, 잘못된 처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영업정지 처분 자체를 취소, 없애버린다는 거지. 없애서 다시 영업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 그래서 내가 영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방법들입니다. 여기는 네, 크게 심판과 소송으로 나눠진다. 이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다가 하는 거예요. 행정심판 심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요, 구청장이, 내가 살고 있는 구청장이, 구의 구청장이 나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어. 그러면 구청장 위에 누가 있죠? 시장이 있지. 네. 그러면 시도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서울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 그럼 종로구청장 위에는 서울시장이 있죠. 그래서 서울시장 산하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다가 청구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시요. 이번에는 서울시장이 나한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합시다. 서울시장이 내렸으면 서울시장 위에는 누가 있어요 또? 네. 그래서 이때는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총리 밑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제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 그런데요, 행정기관에다가 제기하면 자, 내가 만족할 만한 어떤 결과가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행정기관이 한 것인데 요 행정기관이 한 일에 대해서 다시 또 행정기관에다가 이걸 해결해 달라고 청구하면은,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뭐 가재는 개편이다. 그래서 이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네,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법원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법원. 그래서 행정법원이 있어요. 행정법원. 행정법원에다 하는 거야. 이거. 삼권분립상 행정법원은 행정기관 바깥에 있는 독립적인 제3자잖아. 그러니까 얘에 비해서 얘가 더 좀 공정하게 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송이라는 게 알다시피 소송은 참 어렵죠. 네,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소송 제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려니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마땅치가 않고, 법원에서 하는 재판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또 오래 걸립니다. 네, 오래 걸리고 뭐 1년 2년이 막 걸린단 말이야. 그럼 그 사이에 내가 계속 영업을 못하는데, 영업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행정심판 제도를 둬가지고 좀 간략한 방법으로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제도로서 행정심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어요. 그죠?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가지고 권리를 구제받으면 다행이지, 구제받지 못하면 여기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행정심판은 임의적인 절차예요. 이걸 꼭 거쳐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 그러면 가도 되고,
이걸 가지 않고 그냥 막바로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 이렇게 아시고요. 이제 일단 요 자세한 내용은 좀 책을 갖고 보겠는데 일단 요 체계를 알아두셔야 돼요. 정리하면 행정구제 제도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더라. 예, 금전적으로 전부받는 방법이 있고 그거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예, 두 가지 차이점은 손해배상은 위법한 경우, 그 다음 손실보상은 적법한 경우. 그리고 이제 그 행위 자체, 처분 자체에 대해서 다투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기관에게 제기하는 행정심판 그리고 법원에다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있더라. 이렇게 꼭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6페이지 책을 좀 보세요. 행정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의 의의는 행정기관의 하나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행위의 위법성 또는 부당함을 심리 판단한 제도다. 이해되죠? 그래서 장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기관이 스스로 이걸 자율적으로 시정을 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간편한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사실 행정심판 청구할 때 뭐 돈이 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편한 방법이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인은 누구라고 하면 될까요? 청구인은 이런 처분이나 부작위의 상대방이다.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제3자일지라도 이해관계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뭐 화장장이 설치 허가가 났다. 화장장. 예, 그 장례식 하는 화장장. 그러면은 이웃 주민들이 예, 왜 화장장 설치 허가 과정에 위법함이 있더라. 그러면은 이거를 취소해 달라라고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3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보면 재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이 재결보다 처음에 판결이라는 말은 여러분 익숙해요. 판결은 많이 들어봤죠. 이제 소송의 결론이 판결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말이 여기는 재결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의 결론 이 사건을 이제 행정심판위원회가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막 심사를 한단 말이야. 심사를 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죠. 요 영업정지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또는 이거는 정당한 것이다. 어떻게든 결론이 내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걸 재결이라고 하고 법원에서 하는 건 판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재결. 재결의 종류를 보는데요. 그 재결의 종류. 일단 요 영업정지 처분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청구한 사람의 말이 옳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 그럼 이걸 인용 재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 이거죠. 영업정지 처분이 잘못됐다고 결론을 내리면 인용재결이라고 불러요. 인용재결이 내려지면 이제 저 사람은 이제 영업할 수가 있겠죠. 이긴 거니까. 반대가 뭡니까? 기각재결이에요. 저 영업정지 처분이 잘못됐다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청구가 이유가 없다 이거야. 이유가 없다. 이 말이 안 된다 이거지. 영업정지 처분이 잘 내려진 것이다. 적법 절차에 따라서 정확히 잘 내린 것이다. 이렇게 하면 기각되었다 라고 표현한 것이고 이 청구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꼼짝없이 영업은 정지당하는 거지. 그리고요 중간 정도 되는 게 사정재결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하면 돼요. 청구가 이유는 인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영업적인 처분이 잘못됐다는 요 청구는 인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못 내린 처분이었어. 그런데 혹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시킴으로써 예, 공공복리에 부적합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영업정지 처분은 별개는 아닌데 저런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겠죠. 영업정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큰 댐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댐을 건설하는 사업이야. 댐에 뭐 5천억 원이 지금 투입이 됐어. 그래서 5천억 원 투입해가지고 댐이 뭐 커다랗게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 직전에 있는데 그때 가가지고 이 댐 건설 사업이 뭐 잘못됐다라고 만약에 인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댐을 다 부숴버릴 수는 없죠. 그러면 5천억 원이라는 그런 예산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는 공공문이 부족하니까 할 수 없이 기각재결을 해버립니다.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한다면 인용재결로 가야죠. 원래 인용재결. 그런데 이것이 공공복리에 부적합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기각재결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청구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것 때문에 이걸 특별히 사정에 따라서 재결한다 해야죠. 사정재결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좀 불합리하죠. 네, 불합리하지. 사실 이 경우에는 기각재결을 하지만 이제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배웠죠? 저기서 배운 거예요. 금전적으로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원래 원칙이에요. 그죠? 네, 요 세 가지 간데. 근데 우리 책에 보면 각하제기라고 또 나오죠. 각하제기요. 요 자체는요, 아예 그냥 소송, 자, 청구 요건 자체가, 청구 요건 자체가 요건이 예, 부적법에서 내리는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행정심판 청구 절차에 있어서 뭘 잘못됐어. 뭐,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사실은 그 행정심판 청구할 때 기간 제한 같은 게 있습니다. 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돼요. 근데 90일이 지나고 나서 막 청구했죠? 그러면은 이것이 뭐 옳다 그러다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각하제결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안 맞았다 이거야. 행정심판 청구 요건이 안 맞았다. 이때 하는 것이 각하제결입니다. 우리 책에는 맨 위에 나오죠? 각하제결. 예, 각하제결을 당하지 않고 이제 실제로 이제 심사에 들어갔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인용제결, 기각제결, 사정제결. 이렇다 이거야. 227페이지 보겠습니다. 227페이지에 이제 행정소송. 편의상 이쪽을 지우고요. 이쪽을 지우고 이제 행정소송을 좀 보는데. 자. 이것은 이제 법원에다가 제기하는 겁니다. 법원. 행정소송은 크게 보면 주관적 소송. 주관적 소송 그리고 객관적 소송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네. 주관적 소송. 그러니까 개인의 법률상 이익이 문제가 됐을 때 제기하는 것이다 이거야. 아까 내가 만약에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어. 그럼 영업 정지 처분에 대해서 내가 다투려고 할 때 왜 다툽니까? 바로 나의 개인적인 법률상 이익이 문제되니까 다투는 거죠. 네, 그걸 행정심판위원회로 가져가면 행정심판이 되는 것이고 법원으로 가져가면 그건 행정소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는 주관적 소송에 해당이 되고 그렇지 않고 이것은 어떤 공익과 관련해 가지고 네, 공익과 관련해서 다투는 경우에서 나 개인의 어떤 이익이 아니라 이거죠. 네, 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 이익이 아니라 어떤 공익적인 측면에서 다투는 소송을 일단 객관적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게 개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소송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항고 소송, 그다음에 당사자 소송 이렇게 나눠집니다. 일단 그래서 이 항고 소송의 개념은요 처분이나 부작위와 관련해서 다투는 것이다. 처분은 아까 그 영업정지 처분 같은 걸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영업정지 처분 같은 처분. 그다음에 반대로요 부작위는 뭡니까? 하지 않았다. 자기는 뭘 한다라는 것이고 그 앞에다 부자를 붙이면 하지 않았다 이거야. 예를 들까요? 내가 이번에는 영업 허가 신청을 했어. 허가 신청을 했는데 뭐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돼도 행정기관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야.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을 때 우리는 그걸 부작이라고 합니다. 그 민원을 처리할 때 어떤 일정한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 내에 뭐 아무런 결정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예, 가타부터 얘기를 안 하면 이 만약에 불허가 처분이 내려지면 그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가 영업 허가 신청을 했는데 당신은 요건에 맞지 않으니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아예 그냥 허가를 거부할 때는 그건 허가 거부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일정한 처분이 있었던 거야. 근데 가타부터 아무 얘기 안 하는 건 뭐라고요? 그냥 부작위예요, 일단.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쨌거나 이제 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하는 거야. 요 영업 정지 처분이 잘못됐다. 또는 이거는 부작위가 잘못됐다. 위법이다라고 다툴 때 제기하는 게 항고 소송입니다. 그래서요. 항고 소송은 세 가지가 있어. 여기. 그러니까 취소 소송. 무효 확인 소송. 그리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렇게 나눠집니다. 가령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이런 거로 가야죠.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청구하면 되고 그리고 뭐 어떤 그 무슨 나에게 뭐 세금이 부과됐을 때 아니 나는 도대체 소득활동을 한 적도 없는데 왜 세금이 부과됐냐라고 하면서 이 세금 부과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무효임을 확인해달라. 그럼 이제 확인이 되면 나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이게 무효확인 소송이에요.
부작위는 바로 이거죠. 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걸 확인해 달라. 이렇게 소송 제기해서 만약에 이기게 되면 내가 이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놓여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당사자 소송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사자 소송은요, 처분이나 부작위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분이나 부작위가 관계가 없는 공법상 어떤 법률 관계 자체를 다투는 것이다. 우리 책에 나오듯이 예를 들면 뭐 무슨 그 공무원들이 월급을 밀렸다 이거야. 예. 호봉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월급을 받지 못했어. 예. 그래서 그 호봉이 잘못 계산했다. 그래 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만큼 돈을 달라 이거야. 이거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뭐 국가 유공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 아, 내가 그동안 국가유공자로서 연금을 받아왔는데 어느 날 국가가 당신은 더 이상 국가유공자가 아니다 이런 처분을 내린 거야. 그럼 나는 여전히 국가유공자다라는 지위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당사자 소송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쪽에다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소송이 있는데 여기서는 다시 민중소송과 네, 기관소송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민중들이 제기하는 것이다. 이런 일반 시민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막 제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개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어떤 공익적인 측면에서 제기합니다. 여기는 뭐 많이 있어요. 거기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네, 국민투표 무효소송 책 있죠. 국민투표를 했는데 국민투표 절차가 잘못됐으니 국민투표를 무효 처리하고 다시 합시다 이거야. 그래서 국민투표 무효소송, 뭐 주민투표 무효소송, 주민소송, 네, 주민소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들이 모여서 한다. 그래서 민중소송이에요. 근데 기관들끼리 싸운다 해가지고 기관소송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기관소송은 지방자치법상에 한 가지밖에 없어. 여기 보면 이제 그 시장이 있으면 시장과 뭐 의회가 있죠. 시의회가 있어. 그럼 시장과 시의회는요 크게 보면 이런 지방자치단체라는 지자체의 한 기관이다 이거야. 지자체를 이루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기관들끼리 다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시의회가 어떤 뭐 조례를 만들었어. 근데 이 조례가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시장이 이걸 대법원에다가 제기합니다. 이 조례를 무효 확인해달라고 하면서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어요. 이런 걸 기관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들끼리 싸운다 이거야. 자, 일단 그 행정소송의 종류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줄에 보면 판결 유형이라고 나오죠. 이건 아까 우리 행정심판할 때 배웠던 거하고 비슷해요. 명칭만 이제 제기를 아니라 판결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 소송 제기자의 그런 청구가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인용 판결이 나오고요. 그럼 원고가 승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인용 판결은 원고 승소 판결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리고 기각 판결 있지. 네. 기각 판결은 뭡니까? 기각 판결은 이제 원고 패소 판결이 되는 거죠. 원고가 진 거야.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되는 게 사정 판결이라고 또 있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사정 판결은 원고의 청구 이유가 인정이 되지만 만약에 이걸 인정하게 되면 공공복리의 현저히 부적합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각 판결을 내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걸 사정 판결이라고 해요. 그리고 각각 판결은 뭐라고요? 각각 판결은 소송 제기의 요건이 부적합할 때, 그러니까 소송 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네, 그때 하는 것이 각각 판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행정소송 마치고요. 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